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지금까지 자행된 인권 유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 모욕이다. 70세가 다 된 여성 대통령에 대해 1021일 동안 자행되고 있는 불법 인신 감금은 사상 유례없고 세계 최악의 정치 보복이다. 인권의 차원에서 법의 잣대에 의해서도 죄 하나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정치 보복은 중단돼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든 즉각 석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은 없었다. 뇌물 앞은 받지 않으셨다. 국정원 특활비를 문제 삼으려면 역대 모든 대통령들을 문제 삼아야 한다. 오늘로 제8차에 이르기까지 누적 197만 명의 애국 국민들의 서명이 모아졌다. 애국 국민 한 명 한 명의 서명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아는가? 혹서의 대학 끝에서 혹한의 비바람 칠 때도 우리 공화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의 당원 회원들은 전국 각지의 180곳 서명대들에서 처음 보는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한 명씩 눈물과 땀으로 받은 서명이 누적 197만 명이나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느라 혼신을 다한 애국 국민들, 이름을 걸고 서명을 해주신 애국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재판부와 검찰이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의 소리를 재판부와 검찰이 들어주길 바란다. 네 번의 겨울이 지나는 동안 우리 공화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는 단 하나의 확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확신하에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해 투쟁하고 투쟁하고 투쟁이었다. 166차례의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함을 알려왔다. 국민 통합,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은 절실한 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대통령은 죄가 없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국민이 명령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2020년 1월 15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공동대표 홍문정,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환, 서석구, 우리 공화당 당원 및 본부 회원 일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신 임주현 수석대변인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